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을 연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왔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만인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찬송가 154장, 154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일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늘
주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긴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긴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긴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에게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하면서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보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더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보다 어떻게 내가 더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은 자만이었습니다. 맹목적인 자신감, 자기 과신이었습니다. 과연 신앙인에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또 쉽게 변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편 103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부서져 버리는 흙, 날리는 먼지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는 이 자만이라는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만이 어디에서 옵니까? 사단에게서 오는 것 아니겠어요? 사단의 속성이 자만심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자신보다 훨씬 더 높은 능력을 의뢰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 의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던 베드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54절부터 보시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멀찍이 따르고는 있었지만, 그나마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제자는 베드로였죠. 그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 있는데 하필이면 베드로도 거기에 앉아 있게 되죠. 한 여종이 불빛에 비친 베드로를 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베드로는 즉시에 부인하면서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정도는 너무 놀라서 부인할 수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또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다. 그 집단이었다.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두 번째 부인입니다.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면서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참으로 그와 있었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다. 세 번째 부인하게 됩니다. 변명할 수 없는 완전한 부인 아니겠습니까? 다른 본문에서는 그가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할 때에 마침 그때 닭이 딱 우는 겁니다.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 굉장히 베드로에게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주님께서 몇 시간 전에 그에게 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말씀은 완전히 베드로라는 한 사람, 그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자신을 그는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배신자로 죄인된 자기 자신을 본 것이죠. 그런 연약한 자기 자신 보면서 그는 통곡했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죠. 자기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차원의 통곡이 아닙니다. 닭 울음소리와 주님의 시선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고, 그 말씀에 의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산산조각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자만과 맹목적 자신감, 자기 과신의 죽음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스스로에겐 한 가닥에 의지할 만한 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란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을 구원할 만한 것이 내 안에 한 점도 없고, 내 믿음에 대해서 장담하거나 자만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되는 것. 내가 그렇게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한 번도 제대로 그 주님의 시선을,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경험해 보지 못한 탓입니다. 베드로의 경험은 그를 통곡하게 했고, 결국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나중에 초대교회를 이끈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만, 맹목적인 자신감, 자기 과신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그제야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내 자신보다 훨씬 더 높은 능력, 주님을 의뢰하게 되는 바른 제자, 바른 신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이 베드로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여 정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닮아가는, 베드로도 나중에 똑같이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저희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한 자만심, 맹목적인 자신감, 자기 과신,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신앙 안에 그러한 부분이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그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눈과 마주쳐져야 되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관통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죽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죽어짐으로 어떻게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르는 삶, 온전한 신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 죽어지고 나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바른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는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먼지와 같고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일진데, 하나님 한순간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쉽게 불려 날려가 버리는 그러한 존재일진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느 순간 자만해서,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맹목적인 자신감, 자기 과신에 빠져서 하나님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에서도 어찌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기 과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신앙인들, 하나님 아버지,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역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사람이 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잘 따른다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남달랐던 베드로도 하나님 아버지 자기 기만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것이 없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 기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맹목적인 자신감 속에 똘똘 뭉쳐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아버지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을 관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모든 부패된 것들, 모든 죄악된 것들,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으로부터 하나님 오는 모든 것들은 다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주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보다 더 큰 분, 나를 이끄실 분, 진정한 왕 대신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죽어질 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 주변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의 주간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죽어지고 온전히 주님 모습 닮아가는, 주님만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뢰하여 진정 위대한 십자가, 아버지는 그 십자가를 치셨던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요,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하나님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은 제거되고 정금과 같은 신앙,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한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만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전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 말씀으로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각자 개인 기도 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